grab your phone and get your pen. Leave your worry on the doorstep. Just direct your feet to the south side of the street.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스윙 댄스 배우기 유스텐의 샤인입니다. 행복입니다. 저희 오늘 41번째 동작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 41번째 패턴은 스윙 아웃 리더 블락입니다.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할게요. 네. 그 전에 스윙 아웃은 저희 31번째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설명해 보실까요? 네, 보기엔 간단하죠? 네, 저희가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1, 2, 3, 4까지는 스윙아웃 동작과 같고요. 5, 기존의 스윙아웃 5는 이렇게 팔로우를 제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리더 앞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 리더 블락을 제가 락을 뒤로 봤습니다. 그래서 팔로우를 그대로 정면으로 데리고 오고 이 상태에서 걸린 다음에 뒤로 살짝 밀어주시면 이 동작은 완성이 됩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1. Swing out 4까지 갔고요. 5, 6, 7, 8. 네, 팔로우분들은 5부터 변형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본인 임의대로 5, 6, 7, 8 하시면 안 되고 자, 5 뒤로 가줍니다. 그리고 리더가 거기서 다시 앞으로 전진을 해주기 때문에 그거 받아서 6 밟아주시고 7 and 8을 해주시면 됩니다. 팔로우분들은 많이 어렵지는 않은 패턴이지만 본인들이 임의대로 앞서 가서 스윙아웃을 하려고 하신다거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더 리딩을 잘 캐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동작은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거 풀어질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에 포인트를 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1, 2, 3, 4, 5, 6, 7, 8. 네. 이 동작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1, 2, 3, 4까지 갔고요. 5 갑니다. 6 할 때 살짝 다운 업. 그래서 다운에서 업을 주면서 팔로우에게 점프를 하십시오라는 신호를 주는 겁니다. 네, 리더가 많이 다운할수록 점프는 좀 더 커지겠죠? 리더가 다운을 하면 그 후에 일어나는 힘으로 팔로우랑 같이 점프를 할 수 있는 재밌는 동작이니까요. 많이 연습해 보시기 바래요. 네, 그러면 동작 두 가지 연속 보여드리고 네.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